예수님을 배반한 또 한 사람. 뭉치야, 잘할 수 있지? 아, 예,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 학기 새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이제 새 학년도 되었으니까 꼴찌를 좀 면했으면 좋겠다. 아, 제가 또 한다면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또 한다면 하지. 아, 엄마, 그런데 내일부터 가는 그 학원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기초부터 요점 정리를 잘해줘서 성적이 쑥쑥 오른대. 뭐 하위권 친구도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그러더라. 그런 학원 있었어요? 그래. 옆 동네라서 좀 멀긴 하지만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선생님들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다녀보자. 네. 요즘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날 위해서 학원도 보내주시고. 엄마,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뭉치야, 아직 주일 예배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이번 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찍 나오려고요. 오, 우리 뭉치가 새학년이 되더니 완전 달라졌는데? 이제 달라질 때도 됐죠. 일찍 오니 미리 예배실 청소도 할 수 있고 좋네요. 우와, 이런 뭉치의 다짐을 누나는 누리랑 투덜이한테 빨리 알려야겠다. 아이, 뭘 또 애들한테까지 말하세요. 아이, 뭐 기왕 말할 거라면 요즘 말씀 묵상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뭉치야. 누나도 청소 같이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뭉치야. 두더리구나. 너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다. 두리미 누나 말에 의하면 네가 예배 드리는 태도까지 달라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데. 너도 새 학기 새 마음으로 변화된 행동을 해봐. 나 뭉치처럼. 저 옆에 끼고 있는 책들은 뭐냐? 아, 나 학원 등록했어. 학원에서 받은 참고서들이야. 응? 올해는 믿음이 자라고 성적도 쑥쑥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야. 어? 어디 이리 와봐. 어디 아프냐? 아이고, 손 치워. 이 친구의 굳은 의지를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다니. 너랑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길을 비켜라, 두더라. 요즘 해가 서쪽에서 뜨나? 저 녀석이 왜 저러지? 내일 아침에는 해가 어디서 뜨는지 봐야겠는데. 벌써 쉬는 시간이네요. 방금 한 수업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알았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정민아, 배고픈데 우리 빵 먹으러 가자. 역시 넌 내 마음과 통했어. 야, 빨리 뛰어갔다 오자. 응, 가자. 나도 배고픈데 먼저 새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야겠다. 아이, 넌 정말로 지나치게 정확하단 말이야. 아, 배고파. 빵 먹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 근데 새로운 애도 되게 배고파 보이던데 데리고 올걸 그랬나?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알아서 먹겠지 뭐. 야, 그런데 새로운 애 이름이 뭐였냐? 사뭉초라고 했던가? 뭉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말이지 옆 동네 예조마을에서 성격 좋고 마음 넓기로 소문한 사뭉치라고 해. 아, 맞다, 사뭉치. 야, 친구들, 빵만 먹으니까 목마르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우유를 사왔지. 같이 마시자. 우와, 정말 우유 먹고 싶었는데. 야, 너 센스쟁인데.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많은 이들이 나 사뭉치의 센스에 놀라곤 하지. 난 학원이 처음이거든. 앞으로 잘 좀 부탁해. 그래. 우리도 잘 부탁해. 오늘은 주일, 즐거운 주일. 어딜 갈까요? 교회 갔지요. 야, 사뭉치, 같이 가. 아직 예배 시작하려면 멀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일찍 어디 가냐? 디디미 언니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네 모습이 정말 예쁘다고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서 말이지. 우리도 함께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다. 나 사뭉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다니. 역시 난 최고야. 얘는 조금만 뛰어주면 너무 높이 올라가더라. 근데 너 왜 야구장에 안 나왔어? 아, 요즘 학원 갔다 와서 복습하고 예습하느라 시간이 없어. 뭐? 네가 학원도 다니고 거기에 복습과 예습도 한다고? 앞으로도 나의 달라진 태도에 더 놀랄 일이 많을 거다. 우선 빨리 가자. 와, 뭉치 갑자기 왜 저러지? 어, 그치. 너도 이상하지? 넌 그렇다고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까지 떨어뜨리냐? 아냐,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맞아, 나도 그래. 그래서 난 요즘 쟤 때문에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뜨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고 싶어. 또야 또. 아, 정말 싫다. 얘들아, 내가 좀 늦었지? 뭉치 왔구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이야? 우리 학원은 쉽게 잘 가르쳐줘서 좋은데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해. 내일 모레 테스트를 또 한대. 진짜 짜증나. 난 테스트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꼭 결과를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창피해. 그런 게 있었구나. 야, 우리 이번에 같이 공부하지 말까? 좋아. 그러면 모두 시험을 못 봐서 우리 반은 따로 등수가 정해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또 같이 꼴찌하면 덜 창피하고. 학교 시험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보자. 엄마랑 공부하기로 약속했는데. 뭉치, 너 단체 활동에서 쏙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난 말이지. 이제 너랑 친해졌으니까 말해줄게. 네가 학원에 오기 전에 다니던 애가 있었는데. 걔는 같이 공부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테스트 당일에는 시험 못 봤다고 앓는 소리까지 해놓고는 막상 결과는 1등이었어. 혼자 몰래 공부 열심히 해놓고 자기는 정말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올지 몰랐다면서 미안한 척을 하는데 진짜 얄미웠어. 교회 다니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면서 꼭 밥 먹고 간식 먹을 때는 두 손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야, 진짜 화나더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무서워. 뭉치, 넌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나 사뭉치는 성격 좋고 마음 좋기로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쫙 나 있다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난 친구가 더 소중해. 난 그럴 줄 알았어. 참, 왜 이럴 때 하필. 정말로 애들이랑 공부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를 어쩌면 좋아.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뭉치, 너 정말 의리 있게 공부 안 했더라. 넌 전에 교회 다니던 친구랑은 달랐어. 역시 교회 다니는 애가 없으니까 학원 생활이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어떻게 하지? 우선 기다려보자. 짜잔! 이건 우리 엄마표 간식. 함께 나눠 먹으라고 싸주셨다. 기도할 뻔했다. 분명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저번에처럼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러냐고 할 수 있어. 모르겠다. 응? 너 안 먹고 뭐해? 어? 아하, 먹으려던 잠이야. 맛있겠다. 어서 먹자. 이번 일요일에 내 생일이거든. 야, 너희들 모두 올 수 있지? 당근이지. 뭉치, 너도 꼭 올 거지? 우리 학원에 다름한 애들도 많이 올 거야. 야, 뭉치야, 너도 꼭 올 거지?
다른 애는 몰라도 뭉치도 의리는 끝내치잖아. 아, 그치. 의리하면 이 사뭉치지. 오, 암. 아우, 어쩐다. 교회는 어떻게 하지? 그냥 아까 바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 와서 말하기도 뭐하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어? 아이 참. 어? 아, 누리야. 있잖아. 오늘 뭉치 못 봤어? 아, 맞다. 사뭉치 오늘 교회에서 못 봤어요. 주일 예배 안 온 건가? 요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예배를 다 안 나오고. 제가 투다리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어, 그래? 이상하다. 우리 뭉치가 예배에 빠질 리가 없는데. 뭉치야! 뭉치야! 어? 야, 야, 돌아오는 일요일에 같이 축구장에 가기로 한 거 또 잊으면 안 된다. 오, 야, 난 빨리 가서 티켓 예매해 놓을게. 야, 너 빠지면 의리 없는 거다. 알지? 그래. 뭉치야! 두리미 누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주일 예배는 왜 안 왔던 거야? 어디 갔었어? 제가 학원의 새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본의 아니게 교회 다니는 걸 숨겼어요. 그랬더니 갈수록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주일에 계속 약속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거야? 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음 생활도 잘 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었는데 왠지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뭉치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군인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한 제자도 베드로였어. 하지만 잡혀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문 밖에 이른 베드로에게 문지기 하녀가 물었어. 당신도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분명 예수라는 남자와 함께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나는 아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 아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잘못 봤어. 날씨가 추워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쬐고 있었어. 그 옆에 베드로도 함께 서 있었지. 난 예수를 잡아올 때 당신이 저항하며 귀를 뺀 사람의 친척이요.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보시오. 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난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같이 있은 적도 없어. 절대 아니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사람이었어. 베드로 아저씨의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저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과 멀어질까 봐서 그만. 그래,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모른 척한 죄송함에 기운 없이 지낼 수는 없어요. 저 당장 가서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래요. 그래, 우리 뭉치한테 믿음과 용기가 생기도록 누나가 열심히 기도할게. 고마워요 누나. 저 연지랑 정민이한테 빨리 갔다 올게요.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래요. 그래 뭉치야, 화이팅! 누나 꼭 기도할게. 네, 누나. 이 사뭉치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지만 일어서는 것도 잘 일어서는 오뚜기 사뭉치잖아요. 연지야, 정민아, 기다려라. 이 의리의 사나이 사뭉치가 간다.
예수님이 좋아할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우리 뭉치처럼 예수님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진 않았었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용기를 듬뿍듬뿍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말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끝까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우리 함께 한 그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 Yeah!